자, 김봉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메타보이스 대표, 조엔 CNI는 그러면 거기는 부대표입니다. 두 개를 하세요? 바쁘시겠다, 굉장히. 그렇죠. 바쁘고 열심히 살아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출 받으신 거 없으세요? 아유, 왜 없겠습니까? 그럼 이자 갚느라고? 네? 아, 예, 예, 이자도 갚아야 되고. 뭐. 아, 참. 김장을 하셨습니까? 아, 김장은 뭐. 네, 그냥 뭐 고춧가루도 비싸고. 그렇죠. 얻어 먹고 살죠. 어머님이 해주시는 모양이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여기 빅데이터부터 시작할까요? 예. 네. 빅데이터로 읽는 민심의 소리.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예, 한 주간의 키워드 좀 봤는데 이게 아르고스입니다, 국회. 네. 아르고스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뉴스 및 소셜 미디어에 나왔던. 네, 어제 밤에 이걸 예, 예. 검색하신 거죠? 예, 예. 네. 이제 일주일인데요. 네. 16일까지. 네. 일주일인데 역시 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네. 키워드에서 이슈에서 이제 가장 언급량이 많았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언급량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는 지난번에는 관련된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그런 그 이슈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었는데. 네, 어떤 예, 키워드가 많았는지부터 살펴주시죠. 예, 예. 예. 이태원 참사가 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국정조사가 아, 국정조사가 제일 많았네요. 예, 예. 관련된 것들은 이제 네. 없고요. 지난번에는 관련된 게 뭐 3위, 4위 뭐 이렇게 포진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국정조사 정책. 키워드를 제일 많이 쳐서 예, 예. 검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예, 예, 국정조사에 예. 대한 관심이 많은 거로 볼 수 있네요. 예. 이건 검색은 아니고요. 언급입니다. 언급. 예,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네. 언급량 추이를 보시면은 언급 이제 검색은 그 네이버라든지 구글에다가 네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이제 입력을 해서 검색을 했다라는 검색량이고요. 네. 요거는 어떤 콘텐츠에서의 그 언급량, 아. 언급량이죠. 언론뿐만이 아니고요. 예, 예. 소셜미디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커뮤니티나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50만 건 이상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가장 많이 나왔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급격히 올라갔는데, 약간 좀 꺾이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지금 살짝 꺾였죠. 크게 네.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많이 좀 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시겠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이렇게 많이 언급,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태원 참사 관련된 국면이 아직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외교 현장에 이제 대통령 외교 현장이 있었고요. 또 누굽니까? 사우디 왕세자 방한 있었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이슈보다는 이태원 참사가 전체적으로는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관심이 많다. 예, 가장 관심이 네. 많고 많이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는요? 연관어 보시면은 이 참사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예예 예. 민주당이 많네요. 민주당. 관심 갔네. 예, 예, 여당도 물론 있지만 민주당이. 아, 국정조사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국정조사 그 저 뭡니까 참사 국정조사니까 그걸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 가장 많이. 이 사실은 요 국정조사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제 야3당이라고 하는 정당들이 또 무소속까지 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진상 규명 예,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검까지 간다. 그런데 왜 민주당 이따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왜 민주당 지지율은 안 올라? 올랐습니다 이번에. 좀 올랐어요? 예, 올랐습니다. 아니 왕창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창까지는 아닙니다. 아 조금 올랐어요? 예, 극히 미세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차범위 이내 변동이고 뚜렷하게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올랐어요. 떨어지진 않았죠. 그렇죠. 차트로만 보면 뭐 더불어민주당이 골든 크로스를 얻은 거 아니냐라고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직도 얘기고. 민주당이 반사 이익에만 안주해 있다. 스스로 뭘 개척해 나가는 게 없으니까 예, 예. 국민들이 아직 신뢰를 확실히 안 보내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 생각엔 야당이라는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 있어서 계속 그 압박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하게 아니, 그렇게 야당 탄압을 있죠. 받고 있는데 예, 예. 왜 민주당 지지율이 잘 안 오래? 민주당 당직자들이 분석해야 예. 되거든. 예, 그거는 그렇죠. 야당 탄압이 야당 탄압이 과거처럼 그 탄압을 하는 주체가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실은 야당뿐만 검찰. 아니라 국민 전체를 탄압하고 있다면 그게 이제 그 감정이 예, 전이가 돼서 같이 그 민주당 지도가 올라갈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농래 의원 그동안에 검찰 개혁 이런 얘기는 했지만 예. 상대 중도 합리적인 사람이 예.
세게 얘기 안 했는데 자기가 당하니까 어제 나오더라고 기자회견하면서 왜 김건희는 수사 안 합니까? 왜 나만 수사합니까? 이제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당해봐야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튼 네. 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가장 많이 네. 나왔습니다. 진상 규명 한번 좀 봐주시고요. 네. 뭐 인물로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넘어가 주시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기대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비카인스에서 하루 동안 키워드인데요. 예. 하루 어제 하루 동안 20일이니까 밤 9시까지 예.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 역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거 많이 나오는데 이태원에서 네, 정치 한 경고 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 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국민의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중에서 검찰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이건 이제 그 예, 예. 보도된 뉴스에서 나온 거에 대한 키워드 이거는 전체 예, 뉴스입니다. 전체 뉴스 예, 뉴스에서 나오는 예, 빈살만도 키워드. 떴네. 예, 빈살만 예. 왕세자 저는 저 뉴스도 말이야 말이에요. 마치 무슨 뭐 재벌 총수들 만난 것 같고 TV에서 그냥 네. 계속 도배를 하던데 그게 이제 다음 주 돼봐야 이 빈살만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가요? 그러면 그 사우디의 그 최고 부자가 예. 와서 투자를 하면 우리 한국 경제가 살아나요? 그거는 뭐 과거의 여론만을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이 만약에 그 대통령의 노력에 의해서 대통령이 했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 대통령이 했다 그러면 이미 저는 이건 삼성이나 이런 그렇죠. 쪽에서 하신 거야. 해갖고 바친 거야. 공을 예. 대통령 만나서 공을 바친 예.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 효과가 안 나타날 거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했다고 하면 효과가 나타나고 대통령이 했다고 벌써 했죠. 나 벌써 나왔죠. 쫙 그냥 예. 언제 사우디를 갔나요? 누가 특사로 갔나요? 원희룡 장관이 갔다라는 얘기를 참 얼핏 들었습니다. 언니네요? 원희룡 장관이 그 요 빈살만과 관련된 그 뭡니까 그 신도시 개발에 좀 갔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자랑하고 막 대통령실에서 사진 찍은 거 막 보내고 그랬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여튼간에 이렇게 여기 이제 굉장히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행정안전부 아직도 이태원과 관련된 국민적인 관심과 여론이 아직 죽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계속될 수도 있는 이슈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이 굉장히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예. 거다. 요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름도 뭐 많이 검색됐네. 예. 인물로서는 윤석열 가장 크게 나온 셈이죠. 더불어민주당도 뭐 뒤지지 않나요? 예. 그 바로 옆에 이제 이상민. 이상민. 예,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요와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카타르 이건 월드컵이네, 월드컵. 예, 예. 저런 것들은 이제 손흥민은 없나요? 예. 손흥민. 여기는 그 언급량이 예. 어느 정도 돼야지 좀 손흥민 되겠습니다. 손흥민을 좀 예, 보면 그래도 좀 기분이 나아져요. 아, 예. 예. 손흥민 선수가 큰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여기서 골치 아픈 문제를 싹 쳐다보면은 뭐 예. 좋죠. 너무 좋잖아. 아, 예. 그런데 네. 언급량을 이제 보시면은 예. 순위를 보시면은 인물에서 손흥민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그 표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예, 예, 여기 예. 보시면은 인물에서는 윤석열, 예, 빈살만, 예, 이재명, 조 바이든, 이상민 이 순서입니다.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순서인데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저것도 참 나 언론의 보도 경향성과 행태가 참 예, 웃긴다고 예. 보는 거죠. 민살만이 오면 한국 경제가 살아나요? 예. 천만의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제 장소로는 나머지는 뭐 복합적으로 여러 네. 가지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태원이 단일 이슈로 역시 이와 같이 언급된다는 네. 거는 상당히 그죠. 거의 윤 대통령 언급량하고 이태원 언급량이 뭐 비슷하다 할 정도입니다. 또 참사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예. 더불어민주당 국회 민주당 민주당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 서명운동도 받고 하니 계속 그 상위 랭크 되고 있는 서명하셨어요 대표님? 저는 서명운동 같은 거는 잘 참여를 아니 그게 하는데. 저기 예. 있어요 무슨 뭐죠 이렇게 딱 카메라 찍어서 예. 하는 거 아 저는 이제 정치적 중립 때문에 그런 데 잘 참여를 하지 않는데 그건 정치적 중립하고 상관없어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서명 그 아니 본인의 의사지 예. 근데 뭐 유영화가 하라 그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본인의 의사인데 해야죠 뭐 이제 네. 아니 그 저는 그 대전에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네. 대전 서부 광장에 네.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옆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명을 하니까 그런 게 근래에는 보기 드물었는데요. 굉장히 그 격앙된 목소리로 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분들이 아마 대전 시당 관계자분들이지 않겠습니까? 막 시민들을 향해서 예, 말씀도 하시고 서명도 받고 하는데 시민들이 관심을 또 많이 갖고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예. 그 딱 이 그 뭐죠? 예. 그걸 딱 카메라에 찍어버리면은 예. 내 게 다 입력돼서 그렇군요.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쉬워져. 서명도 이제는 가서 뭐 쓰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예.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네. 기관으로서는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민주당. 예, 이 내용도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뉴스 검색 결과는 이게 뉴스 빈도수는 아닙니다. 네. 이거 뉴스는 그냥 최신순입니다. 최신순. 네, 네, 네. 그런데 윤석열과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가장 많이 언급됐는데요. 네. 뉴스 자체는 되게 많이 나왔죠. 아니, 이것도 나는 언론에서 네. 저 막 하는 거야. 조선일보나. 그렇죠. 이게 뭐 마침 뭐가 대단한 이슈가 생긴 것처럼. 예, 예. 그런데 제가 얼핏 보기에는 그 최신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네. 검색하는 그 시간에 가장 나중에 이제 들어온 것들인데요. 보시면은 삼성, MBC 광고 중단하라. 아 이게 네, 떴습니다. 그래서 MBC 광고 탄압이다 이런 것들이 기자 옆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이 윤석열하고 같이 등장하더라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여튼간에 이건 되게 좀 뭐랄까 논란이 있는 이슈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대통령실 입장에서 좋은 것도 나오지만 나쁜 것들도 많이 섞여 있더라. 저게 MBC한테만 직접적 타격을 가는 게 아니라 예, 예. 다른 언론사도 얘들 까불면 이렇게 돼. 이러한 압력이 그렇죠. 되는 거죠. MBC 기자를 비행기 탑승을 배제시킨 것도 니네들 기자들. 맞습니다. 제가 뒤에 보시면은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평가 이유 중에 보시면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석하신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은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또 다른 거는 이제 장소로서 이태원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뭐 불법 주정차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여기서 이제 한덕수 뭐 국무총리 양자회담에서 가장 먼저 뽑히는 게 이태원 참사 위로전회라고 한다면 국제적인 이슈가 돼버렸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외국 총리가 어떻게 예, 예. 그걸 하면 이제 한국 총리가 받고 고맙다 그러고 예. 여기도 보시면은 예 참사 여파 뭐 수험생 여기까지 나와서 되게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아픔을 아직도 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넘어가 주시죠. 기관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이거는 뭐 똑같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광고 관련해서 예. 굉장히 국민들도 예. 시각하게 보는군요. 광고. 예. 예.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예산 내용 나왔고요. 예, 보시면은 또 넘어가 주시면 네. 정당 지도입니다. 정당 지도 봅시다. 예. 예, 요게 네. 아까 변화가 없다고 하셨는데 조금 예, 예.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민주당이 골든크로스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 변동폭도 그렇고 두 당의 격차도 그렇고 모두가 다 오차 범위여서 사실은 예 넓게 보시면은 지금 33 찍은 게 8월 2주 이때 대통령 이 MBS 이게 MBS 조사입니다. 네. MBS 조사인데 대통령 그 긍정률이 상당히 안 좋을 때죠. 그때 33 찍은 이후로 지금 처음 33입니다. 예, 요 MBS 조사는 예, 엠브레인 퍼블릭 캐스터 리서치 코레일에서 창구 리서치가 지난 14에서 16일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정치표 조사 진행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사항은 MBS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MBS에서 예. 나왔던 민주당이 올랐다라는 것은. 반등한 거죠, 좀. 그렇죠. 2% 포인트 3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3% 포인트 하락할 때에 예, 2주 만에 예, 민주당은 2% 포인트 근데 이거를 뭐 하여튼 뭐 민주당이 올랐다라고 우호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저거밖에 안 올랐다. 예. 그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 예. 민주당이 역할을 제대로 잘 못 하고 있다. 이 그러니까 민주당 재미있는 거는 지금 보니까 네. 민주당이 외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콘텐츠 뭐 국정감사를 하자 거기에 대한 공감은 과반이 넘습니다. 네, 예, 절반이 넘죠. 과반. 근데 왜 민주당 지지율이 확확 안 뜰까요? 그러니까 민주당발 이슈는 이거보다는 국민의 호감을 더 많이 걷는데. 이슈는. 예, 이슈는. 이슈는. 근데 지난번에 김건희 그 여사 특검법 제출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는 60 정도. 맞아요. 예, 60 나왔거든요. 그런데 당 지지율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당 지지도로 이렇게 전이되지는 않고 있다. 그거는 뭔가 이제 마음 속에 문턱이 있는 거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 스트레스 올드라고 이게 못 넘는 거죠. 아, 당신 애들 말은 맞는데. 그런데 당신 애들을 지지하는 데는 약간 좀.
좀 거부감이 있는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무엇인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 교수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정도로 만약 그 이슈가 먹힌다 그러면 아 당신들 말이 맞으니 지지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느냐면 이게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렇죠, 40을 넘어야. 그렇죠, 맞아요. 40을 넘어야 맞는데 아직은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피커 이제 메시지는 메시지가 어떠냐도 중요하고 그 메시지가 이제 어떻게 각을 잡아서 흐르고 가느냐 성장하느냐도 중요한데 스피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페이스가 좀 등장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 검찰 조사라는 게 어찌됐든 조사에 들어가면 정당 지지도에 악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완전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제가 한번 다음 주 민주당 관계자 나오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요거 표 한번. 저는 왜 그런지 알겠는데.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저 2%포인트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방금 그 차트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 내용에서 보시면은 여기 30대, 40대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30대가 그 전주에 28이었습니다. 29였습니다. 29에서 37이니까 8%포인트 올랐죠. 40대는 이게 3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면 허리가 되는 세대에서 올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갔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제적인 부분이 있는 건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당 지지율은 당 지지율은 신뢰 아니에요? 믿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슈는 조사 그 이슈가 맞아. 예, 이슈는 맞고요. 근데 그 당은 국민 정치적 신뢰인데 그 신뢰도가 있어야만 당 지지율이 저는 올라가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아직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약하다. 할 수 있을까? 그래 대한 세력이 될까? 그럼 진짜 국민을 위해서 싸울까? 또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이해관계만 가져가는 거 아니야? 니네도 싸운 놈들 있지 않아?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심리 분석에 가깝지 않습니까? 한 유권자의 머릿속에 있는 마인드쇼인데요. 요런 테이블은 이거 자체가 이제 마인드쇼는 아니고 중도지 않겠습니까? 40대 중에 몇 퍼센트? 여기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도는 어떤 약하네.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마인드쉐어가 신뢰로 더 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진영 논리에 영향을 덜 받는 중도층에서 29거든요. 전체 평균 대비 이제 낮다라는 거는 그러네요. 요 중도 성향자들에게 더 신뢰를 방금 말씀하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있어야겠다. 요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당대표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건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좀 이제 리더십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다음 이거 뭐야? 이거 포스터네 어디? 여기 올라왔네요. 이건 이제 작가님께서 보내주시던데요. 이게 드디어 역전 국민의힘과 맞짱뛰는 더불어민주당 이런 게 민주당에서 한 거구나. 이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광역 대구광역시당에서 뿌린 것 같은데 미디어토마토 조사입니다. 38.6대 37.3으로 해서 역전 이렇게 됐는데요. 와 이건 대단한 거네. 이게 맞아 이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뿌리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관계자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이게 오차범위 이내잖아요. 오차범위 이내니까 이게 역전. 역전까지는 아니고 그렇다. 그래도 그것도 놀라운 사실 미디어 도마도에서 조사한 거네요. 결실이 있다라고 평가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 노력하셨다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역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차범위 이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디어 토마토 조사 요거는 전국 조사입니다. 11월 8일에서 9일 그리고 1058명 대상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 토마토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대구 경북에서 1058명이 아니고 대구 경북은 샘플이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되겠네. 충청권 TK 호남이 한 10% 정도 됩니다, 각각. 그래서 한 100명인데 100명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9.8%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20% 포인트가 넘어야 되는데 지금 비슷하죠. 근데 과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대구 광역시당에 잘해왔고 이렇게 됐을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잉되게 반영된 수치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지난주 한국 갤럽 조사, 즉 11월 8, 9, 13일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11월 2주 결과이죠. 네. 대구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56, 더불어민주당이 27 나왔습니다. 그러면 격차 상당하지 않습니까? 상당하고 당연히 국민의힘이 더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5.1 넘어서서.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직전주 대비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북에서 14%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예. 13%포인트. 예, 14 맞죠. 14죠. 그러니까 13이었다가 14를 더 얻어서 27이 된 거예요. 네. 거의 두 배 뛰었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과잉 반영되는 ARS 조사도 있지만 네. 전화조사에서도 대구 경북 민심이 완전히 쏠렸다가 무엇인가 흐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예, 근거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비상 상황이네요. 비상. 예, 만약에 이거를 수치 그대로 읽으면은 갤럽이건 아니면은 미디어토마토건 대구 경북에서 뭔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시그널이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표현은 좀 과했지만 예, 그렇습니다. 정당이니까. 예. 그러나 하여튼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이 상당히 변화가 예. 일고 있다. 변화가 있더라라고 말씀을 그건 분명하다. 예,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 변화도 5.2 이내이긴 하지만요. 네. 예. 자, 다음 조사는 어떤 거죠? 갤럽 건가요? 12구 참사 1차적 책임 소재.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MBS 조사입니다. MBS 뭐, 조사. 예. 예. 그런데 얘기니까. 여기서 보시면 예. 국정조사 필요하다 55. 불필요하다 41. 여기서 요게 참 재미있는 문구입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동시에 국정조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뭐 그렇게 물어봐 어떻게? 예. 굉장히 그 설득력 있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예. 필요하다가 55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 국정조사 필요론이 우세하다 여론에서. 이렇게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지금 상당히 설득력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예. 판단했을 때 그냥 그렇죠. 추상화시킨 거나 뭐 예. 개념화시킨 건데 불필요한 근거를 분명히 제시를 했는데도 그렇죠? 그런데 해야 된다.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오차범위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우세합니다. 예, 이거는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특검도 해야겠죠? 예. 하여튼간에. 예. 그다음에 볼까요? 어떤 거죠? 이게 아마 표가 한번 나올 텐데 표에서 짧게 보실 거는 중도에서 55. 예, 필요론이 55죠? 중도에서 55. 알겠습니다. 그죠? 보수에서 33. 예, 이걸 한번 뭐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죠? 김진표 회장이 국정조사 특위 의원들 명단 제출하라고 어저께 이제 드디어 얘기한 모양인데요. 예. 그다음 24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그러죠? 예. 예. 보시죠. 예. 필요론이 이 여론에 부합하더라라는 겁니다. 누가 책임이냐? 예, 1차적 책임 요거는 갤럽입니다. 요 네. 갤럽은 예,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요. 아까 읽어드린 바와 같습니다. 대통령. 대통령 정부가 20 나왔습니다. 이건 경찰이 경찰 지휘부가 17, 사고 당사자 14인데 요거 이렇게 여튼 지휘 계통이 37 나왔습니다. 대통령도 들어가 있네. 대통령 정부가. 행안부 장관 또 들어. 행안부 장관. 다 들어가면은 이게 20 더하기 17 더하기 8 더하기 17 더하기 5 더하기 4는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용산구, 용산경찰서와 관련된 내용은 12.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장관까지 포함하면 12, 20. 예. 20에다가 37. 45가 되는 거죠. 행안부 장관까지. 근데 사고 당사자라는 보기를 이제 요거는 보기를 제시한 거는 아니거든요. 갤럽은 이거는 오픈 문항입니다. 요 문항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네. 예,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요 빨간색이 이제 대통령 긍정평가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27. 대통령 긍정평가자는 본인 책임, 본인 귀책을 더 하고 있더라. 참 이 윤석열을 예.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안 보이시나 봐. 죄송한 예. 말씀입니다만 예. 판단하시겠지만 야, 저걸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고 당사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나. 그러니까 요거는 갤럽이 선택지를 제시한 게 아닙니다. 오픈 문항 예,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왜 놀러 왔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좀 피하지 그랬느냐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렇게 했었거든. 그 놀러 간 사람들이 책임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갔었거든. 예. 그다음 이슈는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 MBC. 이거 좀 예. 이건 봅시다. 예. 허용하지 않았다. 이거는 부적절한 조치다가 65입니다. 이것도 높은 비율인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요 언론과 관련돼서 이렇게 배제하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 주셨고 이게 다른 언론에 대해서도 어떤 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게 불가피한 조치다가 28 적죠. 예, 적습니다. 그다음에 부적절한 조치가 네. 65. 네. 예, 요거는 한번 보시고요. 네. 요 표를 보시면 요
전용기 탑승 배제, MBC 전용기 탑승 부적절하다라는 게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국민의힘도 그러네. 네, 국민의힘에서도 28인데요. 보수 성향자 중에 46대 48입니다. 대등하죠. 부적절한 네. 조치가 네. 46.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국정 운영 평가 한번 보시면은요. 네. 예. 여기서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몇 주 만에 6주 만에 이제 20%대로 빠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큰 변동은 아니죠. 다만 여기서 만약에 추세적으로 한 번 더 빠지면 어디까지 갈지를 8월 2주째 28까지 내려갔었네 NBS도. 예, 예. 그렇습니다. 요렇게 예. 지금 보시면 되는 요게 더 빠질지 말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실이요. 여론조사 얼마 되든 간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아. 아, 예. 그래, 니네들은 지져라. 나 간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표인데요. 네. 표는 이제 또 보시고 넘어가시면 부정평가 이유에서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그러니까 MBC를 뭐 배제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언론과 관련된 또 아까 광고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올라간 내용입니다. 독단적이고 일방적이. 근데 이게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거는 태도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문제예요. 능력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태도 문제가 능력. 더 이렇게 부정평가 이유로 더 많이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태도가 안 좋으면 굉장히 좀 아까 말씀하신 신뢰, 뭐 더불어민주당도 신뢰 말씀하셨지만 네네. 대통령에 대한 이 업무 평가도 신뢰 부분이 예. 태도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 다음이 신뢰도인데요. 아, 네. 신뢰도가 요거 보시면 33으로 나왔습니다. 예, 신뢰한다 많이 떨어졌죠. 이게 제가 보니까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조사네, 이거는. 대통령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신뢰한다라는 값이 33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30%선을 하향 돌파하게 되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네요. 예, 태도를 보고 신뢰를 한다라는 비율이 계속 빠진다면 이게 나중에는 이제 어떤 실적이 쌓인다 하더라도 이게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테이블을 한번 시청자분들이 잘 보시면은 예, 예.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전반에 대한 문제니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나요? 아니면 예. 네, 다 됐나요? 예. 이제 테이블은 뭐 예. 예. 보시면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제자리로 가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 많은 분들이 물론 우리 여론조사에 의해서 뭐 다 뭐 민심이 좌우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간에 현재 우리가 지표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건데 오늘 갤럽 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다 한 표 대주시겠습니까? 20대 초반? 일단 20%로 내려갈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겠어요? 네. MBSS까지 그렇게 나왔으니까. 예. 많이 빠지면 2, 3% 더 빠진다고 보고요. 네. 예.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서 뭐. 그런가요? 우리는 간다. 예. 예. 여론조사하고 우리는 민심과 여론과 상관없는 정권이다. 예, 하늘에서 내린 정권이다. 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면 대표님. 마지막으로요? 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 일어나오시고 육시구나. 약속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음 주에 네. 아, 저도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이태원 참사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다른 것들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 저 진짜 다음 주가 궁금하거든요. 한번 그 예. 우리 빅데이터도 하시지만 제가 예.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은 예. 되시면은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서 한번 예. 네. 전문가께서 한번 아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주시면은 예. 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추이요. 네, 하여튼 아니 제 생각입니다. 아 예. 내일 그 촛불 집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오냐도 굉장히 전 중요한 민심의 동향이다라고 생각이 예. 드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제 밤새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